네. 미래통합당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최대의 화두는 김종인 비대위죠. 이걸 둘러싸고 격론이 오가고 있는데요. 정말 뜨겁습니다. 오가는 이야기에 날이 서 있고요. 이 날선 어떤 이야기 또 감정까지 묻어 있는 것 같습니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 예정자라고 해야 되나요? 이분을 향해서 노욕으로 찌른 부패 인사다 이렇게 몰아세우고 있는데요. 이런 홍준표 전 대표를 또 비판하는 주인공도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서울 송파병 후보로 출마했던 분이죠. 미래통합당 전 후보 김근식 경남대 교수인데요. 직접 전화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김근식입니다. 네. 되게 총선 피로는 좀 푸셨습니까, 교수님? 잘 풀고 있습니다. 근데 당은 아직 피로를 못 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네. 아무튼 홍준표 전 대표가 김종인 위원장을 향해서 아주 날선 비판을 하고 있는데 그런 홍준표 전 대표를 교수님께서 비판을 하셨습니다. 네. 문제의식이 어떤 겁니까? 우선 그 홍준표 전 대표는 이제 지금 현재 우리 당 소속이 아닙니다. 네. 잘 아시다시피 공천 과정에서 탈당을 해서 무소속으로 지금 당선이 돼 있는 분이고요. 네. 그리고 사실은 잘 아시지만 우리 본래 전신이었던 그 한국당의 당대표까지 하셨고 네. 대선 후보까지 하셨던 분 아닙니까? 네. 이제 그런 분이 지금 당 바깥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 예정자에 대해서 지금 거의 뭐 개인적인 어떤 그 비난에 가까운 정치 공세를 벌이고 있는데 네. 저도 그 이제 토요일부터 그분이 이제 비판을 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토요일 하루 동안 저도 지켜봤습니다. 일요일 날 또 계속 수차례 걸쳐서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길래 네. 당내에 다른 분들이 좀 말씀을 하지 않을까 했는데 조용히 계시더라고요. 네. 그때는 조용히 계신 이유가 뭐 무서워서가 아니라 괜히 건드렸다가 일이 판이 더 커질까 봐 그랬던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좀 제가 초짜긴 합니다만 네. 이런 데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무엇보다 저는 이제 단기적으로 보면 홍 전 대표의 그런 말이 앞뒤가 바뀌었다는 점이 저는 제일 그 정치적 의도가 좀 의심스러워요. 어떤 점에서요? 잘 아시다시피 처음에 김종인 비대위원장 내정서에 나왔을 때 가장 먼저 두둔해서 공개적으로 입장 지지 입장을 밝힌 게 홍 전 대표입니다. 네. 카리스마 있는 분이 그분만한 분이 없다라고 예. 이야기하시면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던 분인데 하루 아침에 입장이 표변한 거거든요. 네. 근데 그 타이밍을 보면 다 짐작이 가다시피 대선 후보로서 지난 대선에 나왔던 유승민, 안철수, 홍준표는 다 시효가 끝났다. 예. 이런 발언을 김종인 전 대표가 하니까 바로 이제 27년 전에 뇌물 사건까지 꺼내면서 이야기를 하고 부패 혐의자로 지금 낙인을 예. 찍은 거거든요. 예. 저는 그럼 한 가지 몇 죽고 싶어. 이건 제가 페북에 못 썼지만. 네. 그러면 총선이 끝난 직후에 김종인 위원장만한 카리스마 있는 분이 없다고 지지했을 때는 27년 전 뇌물 사건을 몰랐느냐. 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똑같은 사실인 거거든요, 그건요. 근데 그때는 자기한테 유리하다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지지를 맨 먼저 했다가 아, 대선 후보로서 이제 시효가 끝났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대선 후보를 나를 못하게 하려는 거 아니야? 나는 정치적 계산 때문에 이제는 27년 전 사건까지 소환을 시켜서 공격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네. 그런 의심이 충분히 드는 정황이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네. 이제 그 현안 얽혀 있는 그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첫 번째는 그 지금 이제 그 홍준표 당선인은 무소속이라고 확인을 하셨는데, 네네. 자, 그러니까 복당도 불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의견에 그 동의하시는 겁니까? 저는 지금 홍준표 전 대표가 총선 직후에 지금 우리 미래통합당이 참담한 패배를 당하고 네. 그 안에서부터 어떻게 스스로를 근본적으로 체질 개선하고 변화를 해야 되는지 고민해도 모자랄 판입니다. 저는 그게 우리 국민들 앞에 우리 당이 어떻게 지금까지 반성 없는 행태를 보냈는지에 대한 석고 네. 배제하고 네. 환골탈퇴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와중에 당대표하고 대선 후보까지 하신 분이 이렇게 분란을 이렇게 자초하고 네. 자기 개인적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입장을 바꿔서 정치적으로 호재로 삼아서 비난한다면 이 당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그러면서 본다면 우리 홍준표 전 대표께서 말씀하신 저런 행태를 계속한다면 네. 당에 들어올 경우는 더 큰 화근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야. 어떤 경우에라도 저런 행태를 계속하신다면 예. 당에 들어오는 것만큼 막아서 당 밖에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가 그냥 개의치 않고 우리 당은 우리 당대로 뚜벅뚜벅 개혁의 알겠습니다. 길을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홍준표 전 대표가 SNS나 이런 데서 밝힌 단어 가운데 하나가 뜨내기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무슨 네네네. 이야기냐면 이제 당 밖에 인사들이 와가지고 자꾸 네. 당을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게 다 실패했던 거 아니냐. 네네. 그러면서 뭐 당의 문제는 그냥 당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취지로 이제 그 주장을 했던 건데요. 그러면서 네네. 뜨내기라는 좀 약간 격한 표현까지 동원을 했습니다만 맞습니다. 당 문제는 당 안에서 풀어야 된다는 시각은 분명히 당 안에 존재하거든요.
그건 이제 저도 사실은 송파병에 처음 내려왔을 때 뜨내기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그러나 이제 야당이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그때그때 정치적 상황과 국면에 따라서 이약 집산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미래통합당에 이번에 줬던 국민들의 요구는 제발 문재인 정권이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제대로 심판하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좀 좋은 사람들, 더 합리적인 사람들, 더 실력인 사람들로 좀 다시 뭉쳐봐라 해서 저희들이 혁신과 통합 추진위원회도 만들고 통합준비위원회 만들어가지고 제가 거기까지 온 거고 많은 분들이 같이 합세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런 분들까지 마치 뭐 뜨내기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인식이 있는 한 저는 이 자유한국당부터 내려왔던 미래통합당의 국민들에 대한 불편한 시선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것이 어떤 파벌주의라든지 분열의 씨앗이다. 오히려 저는 제가 느낀 게 순혈주의를 말씀하시는데 특히 광화문 관광에서 고생하셨던 분들이 순혈주의를 말씀하시는데 예. 제가 지금 느끼는 것도 그렇고 황교표 대표 행태도 그렇고 순혈주의를 우리가 존중할 수는 있지만 순혈주의만을 고집하는 것이 외연의 확장에는 가장 큰 적이에요. 순혈주의를 고집하는 순간 지금까지 2016년 탄핵부터 해서 2017년 대선 후보로 나왔던 홍준표 전 대표였고 네. 대선에 졌음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전 대표가 당대표에 또 됐습니다. 대선 후보 진분이 당대표 돼가지고 2018년 저 지방선거를 치렀으니 이길 리가 있겠습니까? 예. 그 2018년 지방선거에서 김문수 전 지사를 서울시장 후보로 내세웠어요. 네, 네. 강경 중에 강경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 봤을 때는 아, 당내에서 자강으로 해보라는 이야기를 지난 4년 동안 봤을 때 자강으로 계속 반성 없는 스스로의 외연을 쪼그라뜨리는 그런 식의 자폐적 정당으로 갔다는 인식이 있을 거예요. 아, 자강의 결과는 결국은 자폐였다? 그렇죠. 예. 그런 와중에 이번 총선에 이렇게 참담한 패배를 당한 적이 없어요. 수도권에 121석인데요. 네. 우리 당의 서울, 경기, 인천에서 18석입니다.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네.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수도권에 6대4나 7대3 정도로 균형을 맞춰주셨지 네. 이처럼 9대1 정도의 참담한 패배를 준 적은 없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반성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구라도 와서 힘 있는 사람 또 능력이 있는 사람 의지가 있는 사람 열성이 있는 사람이 와서 당을 제대로 고쳐놓고 다음 대선을 준비해야 되는데 지금 와서 또 외부 사람을 뜨내기라고 하면서 또 다른 그 잘못된 변질된 순혈주의를 고집하면 네. 제가 볼 때 그건 국민들이 또 냉정하게 답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저 김종인 위원장에 대해서 좀 한 말씀 여쭐게요. 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잠깐 인용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예를 들어서 홍준표, 유승민, 안철수 같은 사람이 이제 시효가 지났다 대선 후보로서 이 이야기를 분명히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네. 김종인 위원장은 그러니까 자신의 비대위원장의 역할의 끝을 대선 어떤 준비로 지금 잡고 있는 분인데 시작도 하기 전에 특정 인사들에 대해서 거의 배제하겠다는 뜻을 공공연하게 밝히면 이것도 분열과 분란의 씨앗이 되는 거 아닌가요?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분에 대해서 정치적인 평가를 하는 건 자연스러운 정치 행위죠. 아, 그렇게 보세요? 저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의견들을 모아서 네. 그걸 집단적으로 공론화시키는 과정이 후보 경선 과정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 김종인 지금 전 대표가 당대표로 비대위원장으로 지금 취임한 다음에 했다면 그 문제가 되지만 취임하기 전에 그리고 그걸 비대위원장으로 내정되기 전부터 해왔던 이야기예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랬던 이야기를 인터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개인적인 평가를 정치적인 행위로서 했던 것을 아 나를 내쳤다는 이유만으로 이거 문제가 있다라고 27년 전 사건을 꺼낸다는 것은 너무 이 사욕이 보이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드렸던 질문은 꼭 홍준표 전 대표하고 연결을 짓지 않더라도 네네. 만약에 김종인 위원장이 본인이 설정하고 있는 역할을 만약에 대선 후보 선출까지라고 한번 가정을 한다면? 예, 예 제가 보건데 예. 지금 우리 미래통합당의 가장 큰 혼란의 근본 원인은 다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대선 후보의 부재예요. 저쪽은 넘치지 않습니까? 네. 이쪽은 대선 후보가 눈에 보이는 분이 없어요. 왜? 지금 말씀하신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세 분은 훌륭한 분이긴 하지만 이미 3년 전에 평가를 받았고 네. 또 많은 분은 또 홍준표 대표는 당 바깥에 있고 안철수 대표도 다른 당에 있고 네. 유승민 전 대표는 지금 사실은 거의 잠행 중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좀 더 참신하고 좀 더 국민들에게 지지와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인물을 발굴해내는 게 임무입니다. 그건 사실은 비대위원장뿐만 아니라 당내 중진들이 중지를 모아가지고 지금 어떤 좋은 분을 모셔올까를 지금 경쟁적으로 나서야 하는 게 당이 맞는 이야기죠. 예. 이걸 뭐 지금 비대위원장으로
내정되신 분이 그 전에 했던 이야기를 인터뷰에서 좀 했다고 그래서 개인적 정치 행위로서 평가를 한 것을 뭐 대선 후보단 배제라고 이야기하는 건 제가 볼 때 너무 그 눈에 보이는 그건 사적인 이해관계죠. 아 그래요? 그러면 좀 그 네. 요걸 좀 약간 좀 그 빠져갖고 요거 하나만 좀 여쭐게요. 교수님께서는 이제 한때 안철수 대표하고 이제 같이 네네. 이제 정치 활동을 하셨던 분이잖아요. 네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안철수 대표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 위치라고 할까요? 네. 이런 것들은 지금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일단 이번 총선에서는 국민의당 만들어서 세석 비례에 그쳤기 때문에 네. 국민들로서는 평가가 좀 굉장히 그 냉정하게 갔다고 보고요. 예. 그러나 정치가 완전 끝난 건 아니죠. 왜냐하면 야당 야권의 정계라는 정계 개편이라는 것은 뭐 사실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남은 대선까지 2년 있기 때문에 2년 동안 안철수 대표가 어떤 행보를 보이고 또 야권의 또 필요와 여러 가지의 그 계산에 따라서 새로운 정계 개편이 이루어질 때 어떤 행보를 하느냐에 따라서는 예. 충분히 가능성은 뭐 접을 필요는 완전히 접을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드릴게요.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결국은 그러니까 대권을 염두에 둔다면 안철수 대표가 궁극적으로 통합당국과 함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왔었었는데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이 그 안철수 대표도 시효가 끝난 사람이라고 평가를 해버리면 네네. 안철수 대표가 통합당국과 함께할 여지는 그만큼 줄어드는 거 아닌가요? 아이고 뭐 그거야 비대위원장으로 되실 분이 그런 이야기 했다고 그래서 전체 야권에 꼭 필요한 인물이시고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비판하기 위해서 2년 후에 대선 후보를 꼭 이분이 적임자라고 했을 때 안 들을 리는 없죠. 네.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개개인의 중진이나 정치 지도자급의 대선 후보에 대한 호불호는 다 개인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러나 이제는 열려있는 공간이 2년 동안 남아있고 예. 지금 앞으로 1년 전, 그러니까 내년 3월까지는 대선 후보군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그 링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떤 분이 적절한지 이제는 고민이 시작돼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 안철수 전 대표는 아직은 국민의당에 있지만 야권의 전체적인 승리를 위해서라면 사실은 미래통합당과 어떤 식으로든 연대와 어떤 그 연합의 그런 그림들을 좀 그릴 수 있는 가능성 남아 있지 알겠습니다.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이제 그 교수님께서는 이제 그 미래통합당이 출범하는 과정에서 이제 합류를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네네. 상대적으로 이제 그 안에서 어떤 그 함몰되는 시선보다는 좀 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아서 드리는 질문인데요. 네네. 미래통합당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 하나만 꼽으라면 뭘 꼽으시겠어요? 반성이 없었다는 점을 처절히 반성해야 됩니다. 그래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예. 총선의 그런 완전한 참담한 패배도 저도 사실은 그 안에 지역에 가보니까 그걸 제가 착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4년 전 총선에서도 진박 간별 공천 때문에 엎쳐버린 약속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예. 그때도 제대로 반성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탄핵이라는 회초리까지 맞았습니다. 네. 사실은 탄핵 정도를 맞았으면 처절하게 깨지고 반성했어야 되는데 예. 그다음에도 홍준표 대표를 후보로 내서 사실은 또 집토끼 일정하게 모으는데 성공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아, 이 정도는 또 되겠다 생각하고 문재인 정부 이후에도 지방선거를 그런 식으로 치렀고 홍준표 대표가 당대표가 됐고 지방선거 이후에는 또 참담하게 졌음에도 불구하고 황교안 총리 권한대행을, 아니, 대통령 권한대행을 또 당대표 내셨습니다. 네네. 국민들이 볼 때는 너희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또는 친박 그쪽과 어느 정도 결별했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4년을 흘러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러면서 이 당은 이제 사실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작년부터 조국 사태가 생기고 문재인 정권의 각종 실정들이 드러나면서 네. 아, 우리는 반성을 제대로 안 했을지 모르지만 저쪽이 워낙 잘못했으니까 우리가 대충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는지라는 안이함이 빠졌던 겁니다. 네, 결국은. 그러니까 처절한 반성 없이는 사실 국민들은 아직까지는 지지를 줄 생각이 없었던 거죠. 정리하면 그 미래통합당 계속 그 유권자로부터 탄핵당하고 있었는데 그걸 모르고 있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네. 정리해도 되는 거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번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후보로 출마했던 김근식 경남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